필리핀을 강타한 슈퍼 태풍 라인은 도심에서 벗어난 선교지에 더 큰 피해를 줬습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한인 성도들의 피해 상황도 크다고 합니다. 현장 소식을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세부의 막탄 섬은 슈퍼 태풍 라이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섬 전체의 전신지 중 약 70%가 부러지고 쓰러진 것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피해 복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전기는 여전히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지 교회와 센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현장은 아직도 이렇게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성도들은 물과 전기 그리고 식료품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lot of families, homes were struck and were broken because of this kind of typhoon that we've been experienced first time in our whole life. Especially water, electricity, also now our relatives there in island, no more food, there's so.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지의 교회를 돌아보며 긴급히 지원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 전기 공급을 위한 발전기와 식료품을 살 수 있는 현금 지원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같이 와서 함께 위로해주고 울고 또 기도해줄 수 있어서 이 세부 땅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관심과 또 사랑과 후원의 손길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선교지뿐만 아니라 한인 성도들의 삶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일거운 사업장이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힘마저 잃게 될까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업장만 하더라도 지붕이 지금 날아갈 건 날아가고 내려앉을 건 내려앉고 비에 침수돼서 천장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다른 분들 피해는 지금 솔직히 어떻게 가늠을 못하겠네요. 통신 상황이 좋으면 통신을 해서 전화를 해서 뭐 안부라도 물어보고 이러겠는데 통신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통신도 간헐적으로 되고 간헐적으로 되는 것도 10%, 15%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서 들리는 소문에 저희보다 피해를 많이 당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집이 통째로 날아가신 분들도 있고 선교지의 교회, 현지인과 한인 성도 모두를 돕는 것은 역부족인 상황. 하지만 모두가 이 어려움을 견디며 다시금 일어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재난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보도 내용하고 현장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피해가 심각한 것 같고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빠른 회복과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연합으로 재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가길 기도합니다. 필리핀 막탄에서 CTS 뉴스 윤유엘입니다.